오피러스 사이즈에 반접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고의 장점입니다. 네, 크기는 쇼핑카트 두 개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리어와 프론트 타이어 사이즈가 틀립니다. 리어에는 175, 55와 15인치 타이어였고요. 예, 전부에는 전면부에는 155, 60R, 15인치 타이어입니다. 후륜 구동이라면서 뒤쪽 타이어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머플러는 저 뒤쪽에 밑에 보시면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예, 가로로 이렇게 보이는 걸 보실 수. 예, 윈도우 프레임이 없는 쿠페에 이렇게 윈도우 프레임이 없습니다. 스위치를 누르고, 예, 위에 윈도우즈가 열리고요. 다음에는 이쪽 고리 부분 당겨주면 이렇게 내려서 들어보면 예, 공간도 사물함 같이 공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쪽을 내려놓고, 네, 트렁크 사이즈는 두편 약 40에서 50cm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커버가 막혀 있고요. 반대로 바깥으로 네. 이렇게 밀어주면 여기 이렇게 열려야 네. 그다음에 들으시고 보내시 할 것인데 예. 아, 빼주시면 내부 수나 이렇게 뭐 네. 이런 거는 다 이쪽 네. 앞쪽으로 꺼내놨네. 좀 워셔 액이나 그런 건 여기 있고요. 네. 뒤에는 이제 엔진 관련. 관련해서 네. 정비 편의성을 조금 신경을 쓰긴 했네요. 그렇죠. 네. 1리터짜리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120. 네, 엔진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40. 힘이 부족한 건 못 느끼겠습니다. 150, 160. 운전하기도 괜찮고. 지금 2시 20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영동대교 지나고 있습니다. 15km 주행 평균 속도 20km였고요. 연비는 6.6L, 100km 주행한 데 나왔습니다. 사실 잠실 롯데백화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잠실을 출발하여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송파IC까지 가는 90km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송파IC에 거의 도착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4.6L, 100km 나왔습니다. 실내에는 블랙톤의 가죽 시트하고, 예, 사이드 브레이크, 예, 스타트 스탑 버튼, 스피커 같습니다. 네, 이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5단. 수동 기반에 있는 5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물함을 놓을 수 있는 휴대폰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다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고 뒤쪽에 이렇게 그물망하고 뒤에 트렁크 공간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나름 크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좌석 공간 아주 여유롭습니다. 중형차에 타는 여유롭고 팔걸이도 있고요. 머리 공간까지도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큰 선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밀고 열고 누르고 이렇게 시티 CD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 왼쪽에 버튼을 갖다가 스티어링 칼럼 위에 있는 버튼을 2초 정도 누르면 됩니다. 셋 리셋 버튼 그리고 계기판에 셋 리셋. 예, 차 크기에 비해서 무지 크지만 운전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사이즈 같습니다. 네. 예, 상당히 큰 코너에 입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코너에서도 차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90km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RPM은 2500rpm이 이미 패드시프트가 있습니다. 패드시프트가 스티어링 휠에 따라서 동시에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패드시프트 이용하는데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네, USB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터치를 해서 뮤직에 USB 버튼을 넣습니다. 네, 이쪽 열어서 USB 슬롯이 있죠. 옥슬 누르고 터치로 해서 다음 한글 지원을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메뉴 터치 라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중간 버튼 이렇게 누르면 아무 표시가 없는데 이 표시 없는 것도 되게 내비게이션하고 표시를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동 기반을 두고 있는 5단 변속기인데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뭐 앞으로 전진하는 거 후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덕길이나 비탈길에서 약간 조심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 가면 뉴트럴, 밑으로 넣으면 R 버튼이고 거의 수동하고 유사하게 됐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요. 파킹 모드가 없습니다. B 모드가 없습니다. 뉴트럴을 넣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서 조정해야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오토로 가고 매뉴얼로 가고 패드시프트를 이용할 수 있거나 시프트 다운 업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길이가 2.7m밖에 되지 않는 크기지만 비좁은 장소, 재래시장이나 주차 공간이 협소한 도심지에서 높은 활용도가 기대됩니다. 3기통 1리터 작은 엔진이지만 후륜구동이 주는 다이나믹 주행이 가능합니다. 연비에도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속시의 시끄러운 실내, 조작에 큰 힘이 드는 브레이크 페달, 오토 크리핑이 되지 않는 트랜스미션으로 언덕과 호주지에 불편합니다.